高速ぶっちぎりのマグナムだ。レッツ兄貴にはついてこれないぜ。甘いな。早ければレースに勝てると思っていたら大間違いだ。俺のソニックの走りを見て腰でも抜かせ。안녕하세요유튜브시청자여러분들두스타입니다、네、오늘만들어볼미니카는뒤집어졌네바로소닉세이버랑매그넘세이버인데요그우리는챔피언이라는만화에서주인공형제들이조립하고가지고놀았던미니카들이에요이제얘가형이가지고놀았던건데이소닉세이버는코너링그리고안정성중심으로가던미니카였고얘는코너링은어디갖다줘버리고무조건스피드스피드만빠르면된다그런마인드로조립하고튜닝했던미니카입니다매그넘세이버그래서얘가인기가조금많았어요빠르니까근데지금도인기가많더라고요매그넘류는얘는매물이많은데얘는매물이많이없어요박스에슈퍼투샤시라고차체의이름이적혀져있는데이거두개가똑같아요슈퍼투샤시그래가지고내용물은다똑같을거니까매그넘세이버로조립영상찍어보도록하겠습니다제일먼저보이는게검정타이어타미야제품사게되면은들어있는기본모터예요그리고이게생명이죠카울제가제일중요하게생각하는겁니다카울그리고휠이보이네요그리고샤시이게슈퍼투샤시라는건데샤시마다약간그성능이약간다르던데저는아직그것까진잘몰라요그것까진모르고이게슈퍼투샤시라는겁니다그리고정말중요한스티커반짝반짝하네요그리고설명서가있고요그림보면서천천히조립하시면될거예요그리고주의사항들박스는다시접어두도록하겠습니다자이렇게부품들다분리를했고요이제본격적으로조립을시작해보도록하겠습니다난관에부딪혔습니다이렇게롤러가들어가거든요근데나사가여기차체나사밖에없어요4개밖에일단제가여기남는여분나사가있어가지고그냥멋으로이롤러는고정해주도록하겠습니다고정이근데너무짧아가지고될지는모르겠어요이게조금이안맞네될지는모르겠는데다행히고정은되는것같네요예이제품사시는분들은이것까지제대로하실거면은나사도하나사셔야될것같아요네이렇게매그넘세이버스티커까지다붙여봤는데요카울에이건스티커붙이는게엄청어려운것같아요예쁘죠그러면이제차체랑결합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건전지끼웠고요카울한번보겠습니다어건전지를제가잘못끼웠겠죠
역시 건전지를 잘못 끼웠네요. 지금 제 시야 앞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이걸 손으로 이렇게 앞으로 쭉 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네, 한번. 네, 잘 가죠? 이렇게 뒷바퀴 잡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뭐 바퀴 잡으면 모터가 상한다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그넘 세이버였고요. 소닉 세이버를 조립했습니다. 소닉 세이버. 전 얘도 충분히 이쁜 것 같은데 인기 없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를 만큼 충분히 이쁜 모델입니다. 매그넘 세이버. 얘도 건전지 다 끼워놨고요. 네, 오늘 이렇게 매그넘 세이버랑 소닉 세이버 조립을 해봤는데요. 이 제품은 가격은 12,000원 정도 합니다. 만원에서 12,000원. 뭐 인터넷 가격이라가지고 전부 달라가지고.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게, 여기 롤러가 총 6개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부품을 다 쓰면. 뒷범퍼까지. 근데 롤러 나사가 총 4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는 일단 제가 여분의 나사로 일단 넣긴 했는데, 소닉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분 나사가 없어가지고 뒷범퍼를 아예 연결을 안 시켰습니다. 그거 아시고 제품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재밌는 미니카, 조금 더 멋있는 미니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